야, 지금 시간은 11시 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여기 뭐가 있네? 못. 3시로 돼 있네요. 3시? 왜? 시계가 고장 났어. 못. 못으로 뭘할 수... 아, 못으로 이걸 박아야 되는구나. 아. 왜 유니티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메디선. This is an early development demo. The final release may differ after development process. Be aware, you may experience bugs and unfinished features. 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 깜짝이야, 뭐야? 메디슨이라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게임절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글은 뭐 앞서 해보기 데모 버전의 게임이니까 중간중간에 뭐 버그나 완성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겸손겸손한 그런 문구예요.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좀 기대하고 플레이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퀄리티가 진짜 개 오지죠? 유니티 엔진은 보... 왜 그래요, 미친. 시작하자마자. 메뉴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시작을 했는데 게임, 헤헤, 오랜만에 손님이다. 헤헤, 달그라. 유니티 엔진은 이렇게 고퀄리티로 표현을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텍스처링을 엄청 잘 찍어야 돼요. 가봅시다. 아, 약간 집 분위기가 그또 사일런트 힐 PT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이게 같은 방을 계속 반복해서 가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 중간에 문에서 이제 딱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방 구석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잠겨져 있네. 좌클릭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뭘 확대해서 보는 건 불가능한가 귀신, 봐. 심심하게 혼잣말하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어우, 야. What the fuck? 저 뭐야? 오, 개 무서운데? 시작부터. Point, shoot, print, and check.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더빙이 있네. 이거 인화지네요, 인화지. 사진 인화지. 인화지라고 하는 거 맞나? 줌을 할 수도 있고. 어쩌라는 거지? 먹으라는 건가? 오! 깜짝이야, 뭐야. 집었어요, 사진을. 인화지를 10장 먹었고, 탭키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열 수가 있다고 하네요. 남아있는 필름의 수 10장.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안 보여. 무슨 키를 누른다고 확대해서 볼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방금 뭔가, 어? 아. 사물은 확대해서 볼 수가 있네요. 아, 저개 무서워. 나 진짜 왜 이러니? 아, 무슨 시작하자마자 이래. 주변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그 움직여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배경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야. 시계네요. 난 되게 스르륵 내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훙 하고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자꾸 신경 쓰이게.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는 않고 현재 시간은 11시 21분. 실제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21분이고요. 개무섭고요. 와, 여기 가는 게 진짜 제일 무서운데? 이거 가야 돼? 왜 이동 속도가 느려지지? 이제 뭐 나온다? 이게 뭐야? 스터디 공부방 열쇠네요. 뭔 소리야? 야, 잠깐만요. 마우스 밑에 막 긁히는 소리가 들려. 하고. 잠깐만. 책상이 더러운가 봐. 이 열쇠를 가지고 아까 잠겨있던 그 방을 열수 있겠죠? 다시 이동 속도 빨라졌고. 시계가 아직 멀쩡히 잘 있는데. 뒤에 그림이 살짝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기울어져 있었나? 그니까요. 주인공 숨소리 겁나 은은한 게 너무 무서워. 자, 인벤토리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이제 열었구나. 오, 드래그 해서 열수 있어요. 이번에도 10장. 총몇장 있는 거지? 네, 총 20장. 아니, 이 아줌마 사진은 도대체 정체가. 어! 에헤. 그러게요. 여기 공부방인데 공부방 분위기가. 옆에서 문 열린. 오! 깜짝이야, 뭐야. 뒤에 문틈. 어어? 이걸 왜 봐? 나가. 안 볼 거야, 나. 뭐야. 깜짝이야. 난 그렇게 깜짝 놀라진 않았어. In local news, the remaining belongings in the Hale family estate were finally auctioned. Bringing in nearly $3 million. Among the auction items were paintings by Picasso, as well as some gold and diamond jewelry. Most noteworthy was Miss Hale's precious instant camera, which has finally found a new owner. 아닌데? 모르겠어요. 30 years since the notorious. 의자를 신경 쓰지를 않았어 가지고. In spite of numerous auctions of the family assets, no one had previously purchased your camera. For viewers unfamiliar with the story, Albert Marvin. She was then fatally shot in the stomach by a police officer who had caught her in the act. 뭔가 뉴스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이걸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은 억지로 봤을 텐데.
아니 아줌마, 아니 사진에 왜 눈알이 없어요? 열어볼게요. My birthday present? But how did it get here? 뭐? 좀 말 좀 크게 해라 제발. 나 데모 버전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을 왜 이렇게 다 쥐똥구멍 막해 말해요? 좀 발음 좀 또박또박하고 더빙 전문이 아니어서 그런가? 열어볼게요. 어? 카메라잖아? 아 이제 인화질을 여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나봐. 루카 어? 개쩔잖아? 여기가 눈구멍이야? 와 너무 더러운데? 눈도 대고 싶지 않아. F키를 눌러서 카메라 모드. 오 오케이. 나 지금 20장밖에 못 찍는 거야? 이거 횟수 제한 있어? 이걸로 귀신 쫓는 건가? 안 열려요? 30장.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걸 찍어볼까? 뷰 더 포토 쉐이크? 오 흔들어야지 이게 사진이 나오.. 우와! 와 얘 너무 신박하다. 오 인화지 막 흔들어가지고 우와 우와 우와. 아 퀄리티 오짐. 나 찍은게 정확하게 캡처가 됐어요. 센터. 오오 재밌는데? 오 정말 괜찮네요. 그래 이런 퀄리티 아주 좋아. 그러고 보니까 나 아까 뭐 사진 먹지 않았어? 어 이거 포트레이트 초상화. 이걸 왜 먹은 거지 근데? 혹시 내가 얘인가? 어? 여기 위에 뭔가 사진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진 찍어볼까요? 어? 진짜 의자 위치가 바뀌네? 자 흔들어봤지만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still remember how much it hurt to wear that thing. 뭐야 이게? 소우야? 의자 사진을 찍어보라. 개 무서운데? 왜 그래? 의자. 어머, 여러분, 의자가. 개무섭잖아? 뭔 소리?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밖에 왜 이렇게 어둡냐고! 시계가 다시 사라졌어요. 시계가 다시 사라졌죠? 찍으면서 돌아다니라고 하기에는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26장 뭐 좀 여유가 있기는 하네요 아직까지.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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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다시 나타났네. 시계 맞아 근데 저거? 이것은 프로포즈! 아, 그런 건가? 두근두근? 뭐야! 아무것도 없어! 설마 뒤에... 어? 불이 들어왔네? 뭔 소리야? 꺼져, 난 불빛 있는 쪽으로 갈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여기에다가...
걸 수 있는 자국이 있어요. 여기에 그 할아버지 사진을. I might want to look around for something else first. 주변을 먼저 둘러보자고? 개소리야. 걸 수 있게 생겼으면 그냥 걸으면 되지. 어? 핫! 뭐야? 왜 또 생겼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건가? 이 상자 원래 있었나요? 야! 지금 시간은? 11시 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여기 뭐가 있네? 못! 3시로 돼 있네요. 3시? 왜? 시계가 고장났어. 못! 못으로 뭘 할 수, 아, 못으로 이걸 박아야 되는구나, 아. 아, 왜 너! 아, 진짜, 아, 뭐가 박, 아, 별로 안 무서웠다고요, 이게? 아, 지금 땀나는데, 막. 아, 분위기가 깡패야, 이건. 자, 못을 먼저. 촙! 그치, 잘 꽂아놓고. 또 뭔 소리야. 건드리지 마라. 오우. 됐어요. 사진을 찍으라고 왠지 할아버지가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한번 찍어볼까? 어, 뭐야? 반응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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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또, 뭐 신기한 거 투성이야. 정신을 못 차리겠네. 뭐야? 할아버지가 사진기를 들고 있었는데, 사진기가 사라지고, 대박, 뒤에 문이 생겼죠? 할아버지, 삭제해라, 애송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리 없어. 뭐지? 열쇠? 어? 아, 이게 공부방인가봐. 뭐야? 어? 아, 끝이에요? 나 뒤에 더 하고 싶어. 너무 재밌어, 이거. 어, 미친 것 같아. 야, 아, 데모라고 해도 그렇게 짧으면 안 되지. 아, 너무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와, 데모로 이렇게 사람을 인상적으로 만들 수 있구나. 인상 깊게 내 뇌리에 딱 박히게 할 수가 있구나. 와, 진짜 얼큰하게 진짜 큰 똥 하나 제대로 싸려고 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딱 끄는 이 느낌. 와우! 플레이어와 시청자분들에게 빅엿을 선사해주는 우리들의 메디슨 게임 정말 재밌었습니다. 와, 오랜만에 데모 버전 중에서 이렇게 재밌게 한 거는 진짜 거의 역대급인데요?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뭐 버그가 보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정식 출시되면 전 무조건 살 거예요. 컨셉도 되게, 어, 깜짝이야. 되게 좋네.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 기묘해, 기묘해. 정말 재밌었습니다. 메디슨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